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하여 검찰이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신을 조회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전가 보도인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에 언론인 및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통신 조회에 대하여 미친 사람들,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격노했지만 검찰은 3천여 명에 육박한다는 이번에 대대적인 통신 조회에 대하여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있어 제19인 검찰총장을 징계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습니다.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검찰을 떠났으며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왔습니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합니다.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모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도 일반 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부정청탁에도 견책으로 봐주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공직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검찰청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와 관련하여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에 대하여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사 탄핵 제도를 삭제하여 검사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 검사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송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면 검사가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을 점검하고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과 검찰의 징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과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과 검찰의 이 징계 양정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공금 횡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견책이상, 정직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중대한 공금 횡령이 있어도 견책이나 정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반 공무원은 파면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검찰은 주의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책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주의 경고나 견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세세하게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경우에는 그냥 견책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아무리 심각해도 예컨대 한동훈 그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소취소 청탁 같은 부정청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견책 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세세하게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할 수 있었던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인 인천시 5급 사무관의 경우에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음주운전으로 2020년 5월 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공무원은 강등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경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시 2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85%에 적발이 되고 이 경우에 감봉 3월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검사 같은 경우에 0.04%의 경우에 견책 처분에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부산고검검사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0.044%의 경우이고요. 그런데도 교통사고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은 감봉에 처해졌는데 검사는 견책 처분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 공무원이 2018년 10월에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 추징금이 379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정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공무원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서울고검검사 조금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수사 중에 사건에 대한 청탁과 366만 원어치 향응을 수수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징계 부과금이 738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정직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이 경우에는 그냥 명예롭게 사직하고 변호사 또 등록이 가능한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검사의 경우의 징계가 매우 다르게 그동안 작동이 되어 왔고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로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제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은정 의원실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가 파면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징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검사가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만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파면 탄핵과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탄핵
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를 저지른 경우 위법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탄핵 국회의 탄핵 제도를 이용해서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사들에 대한 특권과 반칙을 점검해서 폐지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